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쿠아마세? 아니야. 네, 이게 아쿠아마세? 주황색이야. 이게 주황색이라고? 이게 어떻게 주황색이야? 주황색이야. 청색인데? 아니 이거 주황색이야. 이게 어떻게 주황색이야? 주황색. 지금 주황색까지라고? 주황색이야. 이게 주황색이야. 이게 청색 아니야? 주황색으로 맞춘 거잖아. 주황색으로 맞춘 거야. 이게 어떻게 주황색? 에이 가지마. 아니야 이 주황색 색이잖아. 주황색이야. 진심으로? 이게 그거야 색깔 그. 아 진짜 나 이거 청색으로 보이는데? 청색. 청색으로 보네? 나 이거 청색으로 보이는데? 청색이야. 저거 청색으로 보이는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팬들 반응 되게 좋은데요? 아니요,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무대, 제 무대가 나가면 굉장히 논란이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제 지금 의상이 내가 봤을 땐 이거 왈가불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색으로 보여요? 청록색! 봐봐 다 다르잖아. 청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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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청록색이야. 주황색! 주황색이신 분! 주황색이신 분! 주황색! 네? 주황색! 주황색! 에이! 다시 다시 여쭤봐. 조정가루 묻었어! 아 잘한다 빛나! 이번에 처음 솔로 활동이었는데 이제 성황리에 잘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 활동 정말 팬 여러분들 덕에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쇼챔에서 마지막 방송도 하고 투표도 있고 사전 녹화도 하고 감사합니다. 역시 언제나 쇼챔. 제가 또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태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